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장혜석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네. 네, 조금 늦게 퇴근하시죠. 고생 많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아마 그거 고생 지금 뭐 말씀들 많으신 것 같은데 러시아 지수가 한 8.84% 정도 빠지고 있네요. 8.84%. 예, 예. 와, 지수가 지수가 몇 퍼센트?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도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0.92% 빠지고 있고 조금 낙폭이 늘어나곤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우리 장중에 악재가 나오고 장 끝나면 원래 호재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반대였네요. 그래서 우리 장중에 뭐 장 끝나고는 뭐 그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한 플러스 0.78까지도 봤었는데 지금 바뀐 모습이고 아마 뉴스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원래 좀 인텔 인베스터 데이 정리한 거랑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정리한 게 있는데 간단히만 네. 먼저 이렇게 뉴스 흐름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네. 우리 장중에 좋았던 거는 프랑스의 마 선생. 예, 프랑스 네. 마 선생이 그 성은 마시오 이름이 크롱이어가지고 뽀로로 친구잖아요, 그죠? 뽀로로 친구도 그 마 선생이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 회담을 뭐 양측에 제의를 했고 뭐 합의를 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일단 뭐 크렌님 러시아 쪽에서는 계획 없다 뭐라는 발표를 했고요. 일단 그 외무장관 실무 회담만 하겠다. 그게 미국 시간으로 아마 23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지금 어쨌든 그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네. 그 러시아 친러 반군하고 계속 교전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목요일장 되게 갑자기 막 그러니까요. 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10분 만에 한 3% 이상 빠졌어요. 갑자기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1.5로 갔으니까. 네. 근데 이 지금 교전이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포탄이 결국에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뭐 로스토프주라는 곳에 국경 수비대 뭐 군시설 하나를 뭐 부셨다.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서 날라온 건지 뭐 오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국경을 넘어서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어쨌든 뭐 저희가 더 최신 뉴스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군이 뭐 아직까지 국경을 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론 유럽장도 좀 빠져요. 지금 보시면 뭐 유로스탁스도 한 1.38% 빠지고요. 영국만 좀 견조하고 프랑스가 한 1.3% 정도 빠지는데 러시아가 지금 RTSI 지수가 한 8.7% 빠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뭐 누가 손해다? 러시아죠. 러시아가 훨씬 손해가 크다. 특히 경제적으로. 다른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네. 경제 제재가 이제 가해지기 시작할 거니까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 분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푸틴이 먼저 쳐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절대로 뭐 협상으로 들어줄 용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국경지대에 순간의 판단 실수나 오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건 항상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 김에 그러면 아예 러시아 얘기 좀 먼저 하고 인텔 얘기 드릴게요. 좋습니다. 러시아 너무 주신다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목요일 날 우리 저 점심을 좀 늦게 먹으러 갔는데 12시 50분에 갑자기 코스피가 10분 만에 한 60포인트, 코스닥도 30포인트가 빠졌었어요. 이게 그때 딱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돈바스 지역에서 뭐 이제 폭격이 시작이 돼서 교전이 시작됐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보면은 이 지역은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포탄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분쟁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전쟁 시작인 줄 알고 지수가 한 2, 3% 빠지고 막 이랬는데 전쟁이 아니고 원래 이제 분쟁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처럼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주말에도 좀 찾아본 거를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분쟁이 원래 있었던 거인데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 이슈고 그런 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 위너가 되실 거고요.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돈바스 지역이 보니까 도네츠크주랑 루간스크주라는 그 두 개의 주가 있어요. 국경 지역에. 근데 지금 이쪽의 두 주에 한 40% 정도를 그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두 주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 2014년 이제 붙을 때부터 쭉 밀어가지고 한 절반 이상을 이미 다 수복을 한 상태라서 이쪽만 장악을 하고 있고 이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뭐 자기들 나름은 뭐 정부를 세웠습니다. 아, 자기들 정부가 네, 자기 있어요? 나름대로는. 어. 그래서 얘네가요 그 2014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2014년 3월에 크림 병합이 있었잖아요. 전격적이긴 했는데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주민 투표도 다 했고 그러면서 3월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림 반도 병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 주랑 루간스크 주의 그 이제 친러 시위대가 자기들도 독립하겠다 해서 독립 시위를 합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거를 무력으로 이제 당연히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얘네가 막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러시아도 약간 뭐 도와줬겠죠 측면 지원을. 그래서 2014년 5월에 주민 투표 자기들도 합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우리도 크림처럼 하겠다라고 해서 5월에 주민 투표에서 독립 공식 선포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2014년 5월에 그 두 주가 각각의 아까 인민공화국 세웠다고 했잖아요. 노보로시아 연방국이라고 해서 국가 연합까지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5년 5월에 물론 이제 이 연합은 해체를 해요. 좀 달라요. 한쪽은 우리는 러시아로 간다고 한쪽은 그냥 독립 국가로 간다 뭐 이런 좀 입장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그때부터 전쟁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얘네는 뭐 사실 시위대였는데 무기가 다 어디서 왔겠어요. 다 러시아제가 들어오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휴전을 해야 되니까 휴전 협정이 있었는데 14년 9월에 1차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해요. 벨라루스 수도입니다. 민스크라는 네. 곳은. 그래서 여기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우크라이나, 러시아 반군 측이 모여서 이 휴전 협정을 하는데 이제 휴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한다. 얘네는 지금 어쨌든 자치권을 인정받은 그러니까 전쟁인 거죠. 네. 뭐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휴전 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전쟁이 좀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5월에 2차 민스크 협정을 합니다. 이때는 독일과 프랑스도 합류를 해요. 그런데 2018년까지 크고 작은 규전이 계속됐어요. 18년 이후로 좀 조용하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무기 용병, 우익갱단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알고 넘어갈 부분이 이 돈바스 지역의 이 그 도네츠크랑 루간 뭐야 갑자기 이름도 막 어려워. 그래서 루간스크 주는 이미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고 지금 휴전이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영향력을 벗어난 지역이라서 우크라이나 국가라고 뭐 하더라도 영향력이 벗어난 지역이고 얘네가 자기네들 나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정한 나라는 남오세티아라는 나라가 일단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얘네를 나라라고. 남오세티아는 그루지아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91년에 러시아가 그 명분으로 그루지아 밀고 간 거기가 남오세티아거든요. 여기 남오세티아도 러시아 포함해서 한 5개국 정도만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러시아도 공식적으로는 이 두 개의 인민공화국을 국가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지원을 했는데 2월 15일날 지난주죠. 2월 15일날 러시아 의회에서 이 두 그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러시아 의회에서. 그 러시아도 이제 약간 움직이는 거죠. 얘네를 어쨌든 국가화 시켜주든지 뭐 이렇게 병합을 하든지 뭔가 움직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얘네가 그 러시아가 인정을 해서 친러 국가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나토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얘네를 크림처럼 병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바로 나토 가입인 거죠. 그러면은 국경까지 무기가 들어오는 거라서 러시아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 지역에선 지금도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전쟁은 아니다. 원래 얘네는 교전 중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서방에서는 이거 자작극으로 꾸며서 러시아가 이걸 빌미로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일단은 못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네 국경 넘어서까지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일단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물론 아직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쉽게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러시아가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엄청난 그 금융 제재가 벌어질 거고 약간 지금 반등 한 7%대 마이너스 7%대로 반등은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 그래서 그때 이거 아닌데 갑자기 막 3% 우리가 빠지길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불안할 땐 사실 작은 뉴스에도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정리해 주신 내용도 사실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원래 분쟁이 있었던 거라서 이 정도의 분쟁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시장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팀장님 시간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네. 정말 뭐 시영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서 감사하면서 또 일부 구독자분들께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장 적기 장혜성 팀장님 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 오늘 장 팀장님 컨디션 안 좋냐? 오늘 뭔가 카드 나올 때 되는 카드가 안 나온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진짜 제가 이게 네. 이 소중한 방송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그 애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랑 제일 코드가 맞는 분들이라서. 가장 감사한 분들인데 또 이게 또 약간 시작 빠지는데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진짜 그분들을 언젠가는 제가 마음속에 꼭 품고 있고 대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뭐 미국 증시 한번 먼저 볼까요? 예. 그래서 네. 오늘 저는 이제 시황을? 목요일 날 밤에 네. 그 인텔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장에 이제 뭐 기대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텔이 5.32% 빠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또 그 IT 담당한 저희 유영호 위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뉴스도 정리를 해서 요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당장의 실적 둔화 우려가 있고 또 그 인텔을 약간 지금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문가 분들 중에. 그분들은 저평가를 벗어날 장기 로드맵을 구축을 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거를 간단히 좀 정리를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인텔은 그날 인베스터데이에서 그동안 뭐 작년에 발표했고 CES에서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결연한 의지로 투자 로드맵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2024년까지 실적이 오히려 둔화가 돼요. 숫자만 보면 안습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 총 이익률이 그 엔비디아가 67에서 못 늘어난다고 지금 맞아요. 뜨드려 맞았잖아요. 얘네는 과거에 한 58에서 60%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52에서 53% 정도를 제시를 했고 이게 24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면 이게 이익률이 야 67%가 떨어져? 이게 3년이나? 이러니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매도 의견 내고 뚜드려 맞는 건데 그리고 올해 매출 증가율을 플러스 1.7을 냈단 말이에요. AMD가 30%를 냈으니까 야 이거 뭐냐 지금 이러면서 좀 뚜드려 맞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가 어쨌든 그동안 실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 집행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 투자를 집행하려면 돈을 쓰는 거고 마진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죠? 오히려 투자를 덜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멀티플을 못 받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맞고 물론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승부수를 어쨌든 띄운 겁니다. 예전에 AMD도 뭐 1달러, 2달러에서 기사회생 할 때는 망할 것 같은데 돈을 더 투입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얘네가 몇 년간 삽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고 이 방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 반등은 좀 먼저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부활을 좀 논하는 전문가분들이 여기저기 좀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약간 시간과의 싸움은 좀 해야겠다. 시간에 대한 투자는 좀 하셔야겠다. 저도 귀가 솔깃해서 그런 분들 얘기를 좀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인텔에 대해서, 인텔의 부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어쨌든 얘네가 한 대여섯 가지 섹션이 있었는데 주요 섹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세공정, GPU, 파운드리. 말씀드릴 거고 그 위에 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어쨌든 GPU를 한다고 하는데 GPU 약간 충청도 사투리거든요. 저의 피입니다. GPU.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뭐 미세고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어요. 준비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이 같은데요. 아 요거는 아까 저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하나도 없어갖고 아 뭐 제 단어를 막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세 공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얘네가요. 그 원래는 똑같은 나노라도 인텔이 훨씬 앞서는 거 알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나노란 말을 안 써요. 야 똑같이 원래는 뭐 얘네가 14나노 장인이다 뭐 이렇게 막 욕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인텔 7이 향상된 10나노인데 다른데 그러니까 10나노지만 다른데 한 8나노, 7나노보다 조금 모자란 그 정도 성능을 낸대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인텔 7을 대량 생산할 것이고 하반기에 인텔 4 이게 이제 인텔 7나노인데 이거는 다른데 5나노급 정도 된대요.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똑같은 선폭이면 성능이 좋다는 거죠. 인텔이 그거 하나는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제조를 준비하고 또 인텔 3를 내년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상반기에 인텔 20A
이게 이제 20A는 A는 옹스트롬이라고 하거든요. 옹스트롬. 옹스트롬. 옹스트롬이 0.1나노래요. 그럼 20A면 사실은 2나노인데 다른 데 2나노보다 더 좋은 거랍니다. 인텔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텔 18A. 뭐 1.8나노인데 그보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조를 준비한다는 건데 어쨌든 2나노랑 그 이하는 더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얘네가 리본펫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핀펫하고 그 GAA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삼성이 새로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얘네는 리본펫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 또 파워비아를 적용한다는데 파워비아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 한쪽 면만 이용하던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벗어나서 바닥면까지 활용해 전력을 공급한 기술이다. 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ASML에서 이제 하이 NAEUV를 최초로 얘네가 도입을 한대요. 이거는 ASML에서 만든 신제품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인텔이 제일 먼저 쓰겠다.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우리가 절대 공정에서 뒤지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 하이 NAEUV. NA가 뭐냐?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하더라고요. 어퍼처. 어퍼처. 그래서 어퍼컷에 이제 우리나라 말 어퍼처. 어퍼처. 네, 어퍼처. 그래서 이게 뉴메리컬 어퍼처가 뭐 개구수, 뭐 조리개값, 네. 렌즈 크기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더 렌즈 그 조리개값을 크게 렌즈를 크게 해서 어쨌든 더 좋은 건데 이거를 뒤처지지 않겠다. 이걸 보여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세 공정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줬고 GPU 쪽에서는 뭐 가속 컴퓨팅 시스템이 그래픽 그룹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비주얼 컴퓨팅, 뭐 그래픽 카드죠. 그리고 슈퍼 컴퓨팅,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거고, 커스텀 컴퓨팅, 이거는 이제 주문 제작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요거를 세 가지를 해서 인텔의 성장 동력으로 2026년까지 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어내겠다. 올해는 한 10억 달러. 근데 인텔이 분기에 한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내니까 GPU 쪽으로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는 CPU로 들어오고 있죠. 얘네는 지금 GPU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전쟁이 서로, 이제. 서로 지금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TSMC는 좋은 거고 저기 시놉시스 같은 그 EDA 업체들도 좋은 거고 서로 이렇게 막 맞물리니까. 그래서 얘네가 그 그래픽 카드도 14세대?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는 TSMC 3나노에 맡겨서 3나노 자기들 좀 늦으니까 빨리 치고 나가서 엔비디아 AMD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컴퓨팅 쪽을 먼저 보면 이제 아크라는 브랜드를 이미 선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노트북용, 그리고 2분기는 데스크탑용, 3분기에는 워크스테이션용 외장형 GPU를 내겠다. 외장형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만 개 정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고요. 24년이 되면 이제 팔콘 슈어라고 해서 원칩에 CPU랑 고성능 GPU를 붙이는 XPU를 만들겠다. 이게 AP 그 ARM 기반의 AP는 그 내장형 GPU가 들어가는 원칩이 나오는데 X86 기반도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또 이게 이제 슈퍼컴퓨팅 쪽에서는 올해 말에 이제 슈퍼컴퓨터형 GPU인 폰테 베키오를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커스텀 컴퓨팅에서는 이 맞춤형 반도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채굴용 ASIC 칩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이름이 보난자 마인이에요. 보난자 마인. 이게 보난자가 약간 스페인어인데 보니까 70년대 미국의 드라마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스페인어인데 그 얘기가 약간 뭐 대박, 번영 뭐 이런 뜻입니다. 보난자가요? 보난자. 이게 스페인어인데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대박, 번영. 네, 네. 근데 이게 발음을 눌러보면 보낸자 이러거든요. 네. 보낸자. 그래서 우리 박 선생은 우리 그 글로벌 라이브의 보낸자, 저는 가위. 가위. 네. 당신은 보낸자. 보낸자요? 네. 뭐 이해했어요 지금? 너 뭐 보를 낸 사람이라고. 보낸자. 보낸자. 네. 저는 가위. 가위는 제가 이기시는 거군요. 보낸자. 내가 이겼어. 오늘 조금 아 이게 너무 고난이도였다. 하이 퀄리티였어 이거 방금. 우리 맨날 체포가 얘기하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난이도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낸자 마인을 출시해서 채굴용까지 GPU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했는데 파운드리에서는 네.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제대로 진출한다라고 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실패했는데 2월 15일날 타워 세미컨덕터 를 인수 결국 했잖아요. 54억 달러에. 네. 그러면서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한 거고, 어쨌든 그러면서 애리조나랑 오하이오에 이미 200억 달러씩을 투자해서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따라서 더 짓겠다는 건데, 왜냐면 미국은 통과됐죠. 액트 4 칩인가요? 뭐 그래서 했고,
유럽도 지금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재밌는 게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비싸도 우리 땅에서 만들겠다. 이거는 안보랑 직결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 유럽이 유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인텔밖에 없다. 아~ 그렇잖아요. 삼성이랑 TSMC는 그렇죠.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뭐 지정학적 문제로 문제가 되면 거기가 정상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텔을 밀어줄 수밖에 없고 인텔도 그걸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유럽과 미국이 나만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도체 전쟁 시대에 물론 그 돈을 받고 잘 해야겠지만 그런 수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니까 인텔이 갑자기 인텔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 파운드리를 안전하게 그냥 우리 땅에 아니면 유럽 땅에 유치할 수 있는 특히 업체가 공급망 사전 이슈가 있고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여기는 이제 갑자기 대만도 언제 또 우크라이나처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또 이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제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인텔의 최근 주가가 워낙 부진하고 인텔이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텔 재미없는 종목들 왜 자꾸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과정에 불거진 문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생산을 맡고 미국이 펜질스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고 나니까 반도체 지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공급은 다 아시아권에서 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시아권을 만약에 차단해버리면 미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으로 바틀넥이라고 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 칩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 기조야 했을 때 그 핵심 역할을 수 있는 게 인텔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 생산 캐팔 키우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 대규모 투자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사실 인텔을 배제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인텔과 다른 반도체 회사의 차이는 인텔은 펜리스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하는 맞아요. IDM 유일한 IDM 종합 디자인과 생산이 다 가능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텔이 잘하고 있던 영역에서 경쟁이 계속 격화됐었고 네, 첫 번째는 일단 AMD가 너무 뛰어났던 부분이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PC에서 예전에는 뭐 100만 원짜리 PC를 구성한다고 하면 CPU 가격이 제일 비싸고 GPU는 한 10만 2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200만 원짜리 PC라고 하면 GPU가 120만 원 CPU보다 훨씬 더 고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GPU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와 AMD가 반도체 시장을 리딩해버 그리고 인텔이 지금 약간 올드한 거죠. 근데 이번 뉴스가 중요한 게 인텔이 사활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는 거니까 만약 이게 성공하면 새롭게 부활하는 정말 새로운 또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몇 년 걸릴 것 같긴 하고 네. 하지만 잘 될 수도 있다. 지켜볼 만한 회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장혜서 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적기 장혜서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다들 아마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카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광고 보고 와서 많이들 기다리셨던 2부 박석중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